배우 박시후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. 어제 자신의 중국 SNS를 통해 먹고 자고 일하고 란 짧은 글을 올리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린 건데요. 사진을 볼까요? 패딩으로 무장한 채 의자에 앉아 쪽잠을 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. 또 자신을 모니터하고 있는 현장 사진도 공개됐습니다. 또한 깔끔한 슈트 차림을 선보이며 여전히 훈훈한 외모를 뽐냈는데요. 중국 현지 팬들도 반할 것 같죠. 박시우의 근황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박시우의 군대 컴백 시기를 궁금했는데요. 현재 박시우는 영화 향기 촬영차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고요. 당분간은 이곳에서 영화 촬영에만 전념한다고 하네요.